안녕하세요, 란쟁이 TV입니다. 오늘도 어머님하고 토요일을 이용해서 합천으로 산행을 하려고 지금 가고 앞에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근데 이쪽에 보시면 해무. 와, 정말 멋있네요. 안개가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와, 정말 멋있네요. 장관입니다, 장관. 굳이 산에서 이제 좋은 난초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의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눈으로 담는 것도 참 일주일 내내 뭐 회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어머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조금 힐링을 하는 타임 시간이죠. 예, 그런 거를 가지면서도 그런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의미를 두고 산행도 좋지만 산행 갈 때마다 좋은 걸 만날 확률은 뭐 제가 1년에 한 100번 정도 산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100번 정도를 산행하는 거 3분의 1 정도는 자연으로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행을 하는데 좋은 밭자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100번 중에 아마도 좋은 개체를 만날 때는 10번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고 나면은 또 일주일을 또 힘을 내서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얘를 산행을 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 오늘은 어떠십니까? 코를 파고 계시네요, 제 어머니. 어떠세요? 오늘 느낌 어떠세요? 좋은 거 만나야지. 아, 좋은 거. 파이팅하고. 네. 좋은 꿈 꿨어요? 좋은 꿈 못 꿨어. 하여튼 저는 저희 이렇게 어머님하고 애란 생활을 이렇게 즐기고 있고요. 지금 오늘 목적지는 합천의 안금입니다. 안금. 저번에 다녀왔던 안금하고 합천에 이제 그 쌍백면 쪽으로 탐난을 해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금요일이 제일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그 다음날 탐난 지역을 위성을 찍어가면서 이제 지도상의 위성을 찍어가면서 이쪽 지역을 한번 탐난을 해봐야 되겠다. 좀 설렘이 있죠, 그 다음날. 그래, 그래서 이제 좋은 개체를 만나면, 그 자리들, 주변들, 생강근들 보고요. 이제 문의종이 나오면, 또 찾을 수 있는, 다음에 또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창 휴게소입니다. 좋기 때문에, 주유소가 오늘도 산행을 하면서. 휴게소입니다. 좋은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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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에서 뵙겠습니다. 산에 입산을 했습니다. 예. 입산해서 다른 쪽을 탐난해봤는데 잠깐 짬산행을 해봤고요. 합천 안금에. 네, 거기서는 난초를 많이 보질 못했어요. 예, 우선은 난초들을 만나려면은 생강근을 만나야 되는데 이쪽은 제가 그때 그 자리 가기 전에 하발지입니다. 하발지에서 난초를 어머니가 좀 보셨다고 해서 하발지로 왔는데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유령 같은데 이쪽이 이 산지가 유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성은 아주 좋고요. 예, 녹이 좀 차 있어요. 녹이 좀 차 있고 잎 끝이 이렇게 짝변이라. 서산반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요거 하나, 한 촉자리를 한번 모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맞추기가, 초점 맞추기가. 녹은 조금씩 차 있습니다. 서반 같습니다, 이건. 서반. 서산반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변은 상당히 좋고요. 두 개를 다 체란하진 않고 그냥 한 개체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생을 그래도 아무리 이제 전국구 밭자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2대짜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요 생강근 요거 하나 한번 모셔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쪽을 한번 탐난하면서 요 두 쪽짜리 난초가 변화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경상도 합천. 아, 산이 험한 산인 건 그 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손을 가시에 긁혀 가지고 아유, 손이 아작났네요. 아주. 아이.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요거를 하나는 체란을 했습니다. 하나를 체란했는데 우선 입성이 마음에 들고요. 까닥지 변입니다. 까닥지 변인데 반성을 좀 띄고 있어요. 유령이 나온 자리고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그 탐난하면서 생강근에서 이제 후를 제가 3반 후를 제가 그 변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입성은 아주 좋고요. 이 거치가 상당한데 반성을 좀 물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그리고 이제 생강이 이렇게 달려 있고 뿌리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뿌리가 한 1.5c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음 신화를 한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종자라서 요거는 체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여기 이제 몇 축짜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축짜리 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삼반성이 아주 많이 이렇게 이게 보시면 반성호처럼 백오래 반성호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쪽에 삼반잎이 좀 삼반이 좀 표현이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개체도 근데 대주기 때문에 지금 놔두고요. 제가 요거를 보려다가 아이고 경사가 너무 심해요. 요거를 보려다가 손이 다쳤습니다. 지금 요거는 단엽은 아니에요. 뿌리 보니까 단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엽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잎변인데요. 이렇게도 보시면 팽압 그리고 이 골 육질이 나무입니다. 나무 그냥. 그래서 잎변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좀 새엽인데 조금 요거는 다음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습니다. 3반도 내 3반이 살짝씩 여기 있는 개체들이 그렇게 보여요. 살짝씩 여기도 이렇게 보면 3반기가 좀 있어 보이고 요 개체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제 손을 다쳤기 때문에 아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요 단체는 잘 한번 체란해서 배양을 몇 개체는 배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탐난을 해보고요. 좋은 개체 나오면은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반이 되어주길. 네, 지금은 서삼반 개체로 끝으로 오는 삼반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조금 다음 신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먼저 위로 올라가셨고요. 제 느낌에는 여기 원래 호나 중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유령 나온 데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거든요. 위에서 그 제가 이제 삼반성 잎들이 이제 백월로 백월 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제가 여기 산이 너무 악산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거 대주라고 그냥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령이나 이런 데 나오는 자리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끊고 갔습니다. 나무를 난초를 보시고 그냥 가신 것 같은데 대충 가신 것 같습니다. 대주가 한 6쪽, 7쪽 이런 것보다는 동자매로, 떼짱으로 저희가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한 3쪽, 2쪽 이렇게 나오는 떼짱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무늬가 보입니다. 호입니다, 호. 자, 보이시나요? 호줄이 보입니다. 이거를 그냥 어머니 그냥 가셨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생강 떼짱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호줄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단엽은 아니지만 잎변에 호입니다. 백울부터 자 볼까요? 3반호 같아요. 백울부터 호줄이 잘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지금 후레쉬가 켜져 있는데 후레쉬를 꺼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촉수는 한 두세 촉씩 되고요. 요게 이제 생강. 요거는 지금 생강에서 이제 같이 슈팅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호줄 잘 들어있죠? 예, 네, 요거는, 변도 괜찮고. 잎변에 옵니다, 잎변에.
제가 유령 나온 자리를 유심히 탐난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 생각은 유령 나온 자리는 1차적으로 변이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난초 자체적으로. 천여귀신 나오는 데는, 유령 자체가 고스트이기 때문에, 교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유령이 나왔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령 나온 자리에서 이제 생강근들을 유심히 봅니다. 오히려 저는 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유령에서 줄을 뜨면은 중투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노코나, 네, 그런 개체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유령 나온 자리를 저는 더 열심히, 세심히 찾습니다. 아, 이쪽 배골에도, 이렇게 산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쪽에 시루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반성호. 근데 요거는 호가 확실합니다. 잘 들어있네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건. 그래서 내년에 중투? 중투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 입변으로 아주 좋고요. 청이 우선 좋습니다. 진청변이고. 아, 그래도 오늘 꽝 산행은 아니네요. 아까 밑에서 하발치에서도 이제 석성을 띠는 입이 서산반 개체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느낌은 유령보다는 서산반에 더 가까운데, 아, 그래도 오늘은, 아, 그래도 무늬종 좋습니다. 단엽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목대는 좋은데 뿌리가 길습니다. 길습니다. 요거는 뿌리가 길기 때문에 단엽은 아니고, 입변의 호 다음 때는 얼마나 발전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요거 지금 요게 다 산반성 입들은 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반성 입들이고요. 다 산반이 다 내재되어 있고 어느 때일더라도 무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화가 하나 지금 달려서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산반성 입은 다 산반성 입이지만, 무늬 발현된 개체, 요 개체만 우선 체련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선 자연에 놔두고 가겠습니다. 언제든 또 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온 것만 체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꽝산행은 아니고 이렇게 무늬를 볼 수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네. 또 산행 이어가면서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늬종을 만날 때는 만나고 못 만날 때는 또 못 만납니다. 예, 지금 탐난산행이지만은, 좀 오늘은 좀 발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산행하면서 더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